떨어진 이유는 이거예요.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얘네가 어닝콜을 했는데 얘가 뭐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.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된 거는 이런 거죠. 시간외에서는 6%밖에 안 빠졌어요.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6%밖에 안 빠졌는데 왜 마이너스 15% 출발해서 이렇게 박살이 났냐? 그거는 얘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 향후 전망을 얘기를 했는데 향후 전망을 거의 뭐 쓰레기로 얘기했어요. 아, 3, 4분기 아, 좀 어려울 것 같다. 그리고 지금 이 어닝이 미스가는 그러니까 미스도 그냥 미스가 아니에요. 예상이 예를 들어 700억인데 뭐 50억 나왔다. 그럼 뭐 부도 난 거죠. 이것도 문제지만 그 이거 인정해 줄수 있어. 뭐 일회성 비용이 나가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했으면 우리가 인정해 줄 수. 근데 얘가 말하는 게 뭐냐? 야, 3, 4분기도 안 좋아. 근데 이거 안 좋아. 아직도 중국 쪽이 엄청 힘든 거예요. 힘든데 내년 1분기까지 가도 아, 사실 내가 잘 모르겠어.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3분기, 4분기, 1분기 9개월을 내가 빵꾸를 맞는 거란 말이지. 지금 돈을 넣고서 그럴 바엔 던지자는 거죠. 그러니까 아침부터 너도나도 시장가를 눌러놓다 보니까 시간의 6%보다 2배 이상 더블 스코어로 마이너스 15% 출발하는 거예요. 그리고 계속 내리꽂은 이유가 던지는 거죠, 기관의 부분이. 아, 나는 1년을 기다리기 싫다. 이거 전망도 그따위라면 이거 확실한 거다.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간외보다 더 많이 빠졌고, 사람들이 실망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빠져버린 현상이 나왔어. 이건 매집도 아니고, 다 도망갔다. 다 도망가고, 누가 도망갔냐? 이 주범이. 기타법인 지들도 나가고요. 사모, 연기금, 투신, 보험, 금융투자, 외국인까지 다 나갔다고 보면 돼요. 근데 이 나간 배경에는 3분기, 4분기, 내년 1분기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. 돈 벌지 안 벌지. 그거에 대한 실망감. 그렇다 보니까 내가 굳이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. 여기다 돈을 넣고. 그러니까 나락이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 발표를 하고 뭐 IR을 하든 뭘 하든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에요. 지금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알았어. 지금 돈잘 벌고 돈못 벌고 알았어. 내가 인정해 줄게. 그럼 그 다음이 뭔데? 그 다음 대응 방안이 뭔데? 그것만 얘기해 줘. 그게 제일 중요한 주식시장이.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운 전망을 했기 때문에 박살이 났다. 근데 얘만 이런 거지 다른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. 근데 이런 건 있죠. 얘가 이렇게 제일 맏형인데 얘가 죽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센티가 약해지는 거죠. 이 업황 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아모레는 원래 안 좋잖아. LG생건하고 아모레는 원래 안 좋잖아요. 이거 믿고 어떻게 가요? 지금 실리콘투가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여기서 사단 납니다. 화장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. 자, 카페24가 좀 고무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. 몇분 들고 계세요. 한 분도 계시고 뭐 이런데 그 오늘 실적 발표 나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괜찮아요. 그리고 이번 실적은 특히 뭐가 문제가 있냐면 좀 세게 잡아놨어요. 위로 좀 세게 잡아놨는데 그걸 넘었어요.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아니 뭐 세게 잡았는데 뭐 75밖에 안 되는데 이익이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되게 큰 거예요. 작은 게 모여서 큰게 되는 거예요. 이제 70억이 시작이면 어떡할 거야? 앞으로 500억, 300억 찍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야? 분기에 이게 70억이 굉장히 세게 잡았는데 그걸 넘어서 70억 나온 거예요.